네, 오늘의 시그널 헤드라인은 이제 약도 전자시대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요즘에 하도 뭐 로봇, 네. 인공지능, 그러면서 이 로봇, 인공지능이 이제 F&B에 쓰이는 로봇팔부터 시작해서 의료 현장에 쓰이는 로봇팔, 그 다음에 약국에서 쓰이는 약국용 로봇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그 의료 현장, 그리고 무슨 보안, 뭐 여러 분야에 지금 다 쓰이고 있죠. 근데 이제 약도 그러면은 이제 먹는 약이 전자약이 된다. 뭐 이런 그 관점이죠. 그리고 지금 요즘에 또 그거 유행이더라고요. 옛날에 서울 사투리. 그 아시죠? 네. 제가 이거 너무 좋거든요. 그 있죠? 네. 그때 시절에 말이죠. MC스퀘어라는 그런 제품이 있었거든요. 흉내내는 건데 그때 그게 전자약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아, 비슷하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우리 무슨 집중력 높인다고 MC스퀘어를 사가지고 막 머리에 띠띠띠띠 쉬는 시간마다 하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비쌌거든요. 그 가격, 그 시절 가격으로. 그것도 짝퉁이 나왔어요, 그때. 어쨌든 MC스퀘어를 한 반에 3분의 1이 하고 있었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것도 마치 그 약간 원리가 그거였거든요. 뇌를 막 자극시켜서 집중력을 높인다. 리메드도 뇌를 자극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었던 미용 의료기기랑은 또 다른 쪽이죠. 뭐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이런 건 전부 얼굴에다가 비침습으로 때리는 샷 때리는 거였는데 얘는 피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뇌를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클래시스의 슈링크는 얼굴하고 목을 때리잖아요. 근데 리메드는 뇌를 때려요. 부위가 틀린 거죠. 어쨌든 의료기기입니다. 뭐 뇌를 이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누가 소개팅 나가서 내 뇌 이뻐 보겠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하지만 뇌는 이뻐지는 게 아니라 뇌가 이제 젊어지고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또 관심이 있어지는 게 뭐 일라이 릴리랑 노보노디스가 지금 비만 치료제로 뜨고 있지만 일라이 릴리는 지금 치매 치료제 쪽으로도 지금 일본의 에자이 제약사랑 합작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치매도 뭐 정복이나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뭐 알츠하이머든 파킨슨병이든 치매 일종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그 부분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떤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이죠. 그럼 이제 전자약에서도 이제 뇌 쪽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개선할 수 있다면 그런 치매를 그럼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경두계 자기자극기기 TMS 이게 바로 이 뇌를 때리는 것이고요. 신경 자기자극기기 NMS도 있고요. 얘네도 미용 쪽이 있어요. 미용 근력 강화 자기자극기기 CSMS 얘네도 어떻게 보면 미용 쪽으로 얽힐 수도 있어요. 근력 코어를 강화시키는 거죠. 이건 대신에 2022년에 진머 이 독일의 진머랑 전자기장 통증 치료기 콤팩트2 80여 원 규모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진머의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걸 OEM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통증 치료기니까 신경 자기자극기기 NMS예요. 치료기고. 그 다음에 TMS, 아까 경두계 자기자극 기술, 아까 제가 MC스퀘어 예를 든 거. 그거를 활용한 거는 이제 두개골 및 특정 부위 뇌신경세포를 안정하거나 활성화시키는 뇌 자극술에 쓰입니다. 이걸로 아까 뭐 우울증이든 난치성 강박증, 뭐 만성 통증, 뇌질환, 아 나가서는 치매 치료까지 날아갈 수가 있고 2021년 11월 달에 이미 FDA 허가를 받았어요. 네. 이 ARTMS의 이 제품명은 스페셜 510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메드가 미국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세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놨고 계속해서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신경 자기 자극기기 이게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데 앞으로 경두계 자기 자극기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포텐셜이 터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MC스퀘어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메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뇌질환 치료제 기대감을 갖고 주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주가가 2022년에 죽을 쓰다가 네. 이제 그림을 만들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효한 것이고요.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기술적으로 이 여물지 않았으면은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돼. 지금 밑에서 두 번의 바닥을 찍고 그게 2020년의 최저점이었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지금 바닥을 깰 뻔한 거를 지켜냈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고요. 20개선을 돌파해놨죠. 월봉에서 20개선 돌파한 게 주봉에서 더 확실히 보입니다. 주봉에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120주선을 네. 돌파했죠. 일봉에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의 쓰리바닥이 모여서 주봉의 쌍바닥을 만들었고 주봉의 쌍바닥이 모여서 월봉의 20개선 돌파가 일어났다. 여기서 이제 25,000원, 3만원대를 목표 주가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메드 목표 주가 25,000원에서 3만원 선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